한국에 오면 이제 이 주꾼교회가 제 모교회인 것 같고, 그래서 안 오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2주 격리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를 보니까 반가우시죠? 네, 그렇죠? 네. 이 눈만 쳐다보니까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사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 앞에 몇 가지 이야기가 같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18장 15절부터 보시면 어른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아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받지 않고 들어가려고만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처럼 받아야 하느냐?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무기력함, 부모의 의존함, 이런 것들을 담고 있겠죠.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좋아서 왔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저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 한번 쓰다듬어 주면 그곳으로 이 아이는 위대하게 될 소망이 있다는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저 밀어넣은 거겠죠. 부모의 욕심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고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다섯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온 사건을 지나고 나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선하신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계명을 아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지켰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체크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5, 6, 7, 8, 9계명이에요.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는 게 어렵습니까?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까? 뭐라고요? 그냥 하는 걸로 합시다. 무엇인가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예. 이건 달라도 괜찮아. 예. 문제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 않는 거는요, 안 하면 되잖아. 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지 말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어떤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물론 근본적인 건 악하지만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이런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안 한다는 것은 몸에 배 있단 말이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은 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네,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어렵지 않아요. 이런 부정적인, 소극적인 명령들을 그 사람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격이 장애일 수도 있고요. 내 열등감이 장애일 수도 있고요. 내 외모가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에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탕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잘 살았어. 그리고 집에 있어. 철저하게 잘 훈련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오니까 이 사람에게 큰 명령이 주어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나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근심한다는 말이 아니고 매우 슬퍼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매우 슬퍼하니까. 나의 이런 부정적이고 연약한 모습, 차마 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 슬퍼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님을 떠났 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옆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맘대로 들어가겠네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니까 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여러분만이 아는 그런 비밀들 있죠. 나만이 아는 문제점들 있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관원이에요, 관원. 오피셜, 관원.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 앞에 와서는 자신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슬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버리기가 곤란한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들어간다.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한 거죠. 저 부자는, 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저 집에 있다고 생각하는,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의기양양한지.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 세대에서도,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버렸고, 아내를 버렸고, 형제를 버렸고, 부모를 버렸고, 자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성경을 보면 미워하지 않는 자,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형제나 가족, 아내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미워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미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아내와 가족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덜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아시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복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치는데 그도 역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소리치지 말라. 그럼에도 그는 막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는 고침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세리장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발삼이라고 하는 발삼. 발삼은 향료예요. 나무가 자라는데 거기에 선을 그으면 거기서 액이 흘러나와. 마치 고무나무 여러분 아시죠? 고무나무도 칼로 흔적을 내면 거기서 고무액이 흘러나와. 이걸 받아서 굳히는 거예요. 이런 향유입니다.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향유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돈이 많이 창출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세리 중에서도 장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많은 재산을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비켜주질 않아. 그에게 자리를 주지 않아. 여러분, 그는 여리고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를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세리장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 그를 부자라고 불렀고, 세 번째 그를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그가 키가 작을 수도 있지만 그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그 키가 작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대해.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큰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키가 작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저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도 저를 저에게 인사하지 않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외톨이가 된 거죠. 왕따 당하는 거예요.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돈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 사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걷어들이고 걷어들여서 자신의 몫을 취하고 나머지를 나라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의 권력을 그의 등에 업고 있는 이 사람은 정작 여리고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그는 주변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개정개혁판에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온 이유를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예수님에게 왜 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가 예수,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근데 이 정작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되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그 유명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인가 싶어서 와서 그냥 보고 싶은 것 뿐이었어요. 과연 저 사람은 누구지?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아, 장세호 목사가 온다고 하는데 히브리대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한다는데 이스라엘에 2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테러를 다쳤다고 하는데 뭐 26일간 무의식 속에서 헤매다가 천국까지는 못 갔지만 그러나 네, 다시 깨어나서 평생을 이스라엘에 살지도 모를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볼까? 네. 그렇죠? 이러고 온 거예요.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할 생각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받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단지 보기만 하려고 온 거예요. 왜? 유명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저를 모르면 신천지예요. 이스라엘은 신천지도 저를 알아. 그 정도로 유명한 거예요. 가이드계에서는 탑 중에 탑. 너무 교만한 말인가?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도 계세요.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단지. 기대감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처량한지 아시겠죠? 참 쓸쓸해요. 외롭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7절.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 삭개오를 그냥 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유대인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예, 유대인이에요. 그의 이름은 자카이예요. 자카이.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주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말할 때 자크라는 말을 써요. 자크. 예. 이게 자카이가 된 이게 삭개오스예요. 자케오스예요. 아주 이름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아.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당연히 세리는 죄인, 창녀도 죄인, 도둑놈도 죄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와 부딪히는 것조차 싫어했을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델타는 마스크 안 하고 옆으로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삭개의 옆을 스치기만 해도 나는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면, 죄인과 부딪히면 나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알코올로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키가 작으니까 이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을 쓰셨고 오늘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 나는 교회 좀 다니다가 내일 구원 받지 뭐 네, 그러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내일 구원. 네, 아주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도 말이 괜찮네, 그죠? 내일 구원. 네. 내일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항상 성경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원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네. 여러분아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메시아가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가 죄인인데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삭개오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부자 관원도 재물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그 부자 관원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죄인이죠. 똑같이 부자예요. 두 사람 모두 재물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에게 이 재물이 걸림돌이구나. 그럼 내가 이 재물을 뛰어넘어야지. 여러분 그 부자 관원은 의인이었지만 그 재물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걸림돌을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삭개오의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삭개오의 재산이 10억이라고 합시다. 예? 10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줘요? 5억. 그럼 얼마 남았어요? 5억. 자, 5억 중에 내가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예요? 1억, 2억. 대부분의 재산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리니까. 세리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알파를 붙여서 세금을 거두는 거잖아. 그러면 세리의 재산의 대부분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산일 거죠. 가난한 자도 막 등을 치고 후려치면서 재산을 뺏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5억 중에 2억이 그렇게 한 재산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4배로 갚아야 돼.
그럼 얼마가 나가요? 2억의 4배는 8억. 그 사람 재산 얼마 있어요? 5억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억이야. 부자는 재산의 전체를 다 바치라고 했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죠. 우리는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해. 그러나 삭개오의 이 고백은 그 부자 관원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제가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반복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 세리로 살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네 배로 갚겠다는 맹세가 이 말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세리로 살 수 있을까요? 예. 살긴 살아도 돈은 많이 못 벌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삭개오의 이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말만 던져놓고 안 했을까요? 예,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 그 쇠리, 모든 사람들이 작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몇 분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해도 돼요? 이제 아니 다 했어 지금. 네,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재물이라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라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죽어도 벌면 되니까. 또 주님이 내세에 현세에 여러 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아이보다도, 어린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은 그 재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재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털어놓읍시다. 주님,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에게 갈 때마다 매번 힘들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임한다고요? 오늘. 그리고 속히. 그렇죠? 네. 오늘 속히. 여러분 삭개오는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즉각적인 반응을 했고 그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즉각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오늘 만났고 바로 오늘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내적인 변화만으로 그치면 남들이 알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 저 사람은 변화됐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새롭게 됐네 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형제 자매님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랬더니 성형하고 오지 말고 예, 옷 사입고 뭐 이러고 오지 마시고 정말 내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서 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 육체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다른 행동으로,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그의 자발적인 반응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이전의 세리로서 불의한 일을 한 것들에 대해서 후하게 배상하겠다. 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다가옴에 대한 적절한 반응 중에서 높은 순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그는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행했던 그 길과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변화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징조가 될 것입니다.